다음 이슈는 댓글 부대. 댓글 부대. 아,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네요. 댓글 부대. 아주 짧은 시간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찬성표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공감 버튼. 네. 좋아요. 예, 네, 그런 네. 거죠. 말하자면. 엄손가락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댓글 내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수비를. 원하는 댓글을 위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론이다. 그게 실제 여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아직도 그렇죠. 여전히 댓글 조작이 설마 있겠는가? 만약 있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은 당연히 자연스럽죠. 네. 누구야? 수가 누구야? 수게 누구야? 그 전에 그 전에 이게 실제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단계예요. 정말 그럴까? 초기에 댓글 조작 네. 사람이 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삑 눌렀어요. 본인 분야예요. AI 하고 매끄러운 분야. 저 앞선 영상도 공감수를 제가 세보니까 1초에 한 5번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네. 근데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뜬 거니까 1초에 5명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5명이 공감을 누를 수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공감이 4만 건이 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뚝 끊어져요.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네이버 본인들이 봐도 이거는 댓글 부대를 넘어서 프로그램 같다. 사람이면 표현의 자유인데 프로그램으로 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이게 가능하다고 반드시 네이버에 그 댓글이 그랬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자. 1단계로.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뽑힘이 할 수 있는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알바 뭐 이런 걸로도 주변에 일을 받아갔다, 나 의뢰를 받아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네, 있죠. 많죠. 어떤 내용으로? 뭐 똑같은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기사에도 싫어요를 두르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가능하다, 1단계. 가능하다. 갑자기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왜 그 팬분들이
총공이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연예인분들 순이라든지 시상 수상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여럿이. 그런 것도 불법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 그 현상을 만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경제적 이익, 어떨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네. 실제 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실제 하지 않는 여론을 이런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론을 막 몰아가는 거죠. 여론 조작. 이건 불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블랙하우스 신의 한수는요? 블랙하우스 신의 한수는요? 제가 한 1000개 직접 달면 어떨까요? 그거는요. 네. 본인이 부지런한 거죠. 아, 요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좀 열심히 좀 뛰어야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자! 근데 이제 댓글 부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최근에 이런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아, 여기 앞에 계셨구나. 네. 옵션 열기라는 검색어 한번 확 빵 뜬 적이 있습니다. 옵션 열기. 네. 저도 이 옵션 열기 글자가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나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제 아이디 옆에 댓글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복사할 때 네. 거기까지 자꾸 이렇게 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댓글 옆에 있어가지고. 네, 아이디 옆에, 옆에 있으니까. 아~ 그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면 옵션 열기라는 글자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댓글 모음이라고 하는 네.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콘 뒤에 프로그래머들이 숨겨놓은 용어예요. 그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미스로 그렇게 복사할 때만 나오거든요. 12월 7일인가? 네. 저 옵션 열기를 처음 이제 의혹을 제기하셨다.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실검 1회에도 올라가고 온갖 기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거 걸렸구나 싶어서 그랬던 건지 추정입니다만 지운 댓글이 막 4,000개, 5,000개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댓글 이제 써놓고 그 지우는 일 거의 없는데? 근데 그거를 한 개가 아니라 한 3,000개 정도 지운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도 이거 취재를 하면서 과거에 나온 논문들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 댓글이 본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정알못은 정치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제 의견이 잘 없으니까 대세를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 많고 좋아요 많은 걸 보면 아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인가 보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보다. 네.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라면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혹은 돈이 개입돼서 혹은 조직이 개입돼서 뒤에서 누군가 시켜서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을 한다면 중대한 범죄고 반드시 엄벌을 쳐야 되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1단계 예, 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예, 여기까지.